네,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 봄엔 유독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데요. 이런 날씨는 우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또 먼지를 제거하는 환경 관련 제품들이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. 부정석 기자입니다. 한 가전제품 매장입니다. 공기청정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필터링 되는 거, 잘 된다는 거, 뭐 이중 필터링 뭐 이런 거좀 감안해서 가격이 좀 있어도 애기한테 건강에 좋은 걸로 그때 선택했어요. 이 매장의 경우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만큼 가격이 저렴한 기본형보다 고급형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. 또 의류 건조기처럼 먼지 관련 가전제품의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. 중국발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그다음에 에어워셔 그리고 뭐 에어컨 같은 이제 환경제품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100% 이상 신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외출할 때 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지난해보다 최대 8배 이상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 들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미세먼지가 소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바꿔놓고 있습니다. 봄이 됐지만 오히려 야외 활동이 줄면서 캠핑 장비 매출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비롯해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도 크게 줄었습니다. 원래 2, 30분 걷는 거를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야외 활동은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미세먼지와 황사 탓에 관련 환경제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